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뵙고, 그저 이렇게 상석에 앉아가지고, 나와서 얘기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 꼭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소풍거려 들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째, 저는 그 신철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전집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통치 기간에 나왔어요. 그게 사립학교가 아니라 국립대학이나 국사편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는 정치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아주 심각하게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역사는 학문을. 그래서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도 교통장을 했지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아주 대단히 심각한 위기인데 이 위기가 원래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작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사 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심한 인종적 갈등이 생겨서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라는데 이번에 이 연세대학교 이승만 정부들이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존중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책이 나오게 된 경위를 따질 때 제일 먼저 저희들은 이인수 박사님하고 최성호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97년 3월에 지금 현재 이승만 연구원의 전신 한국현대학 연구소를 연세대학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인수 박사님이 프라이스, 무한한 가치의 이승만 자료들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연구시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그 대지를 최성호 회장님이 기증하셨어요. 그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건물. 그래서 저는 그때 초대 상무소장으로서 말이죠. 굉장히 그 연구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연구소를 창립해서 운영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관리하고 연구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몇 군데 대통령 기무관 가봤는데 LA 북쪽에 있는 레건 라이브러리, 레건 대통령 도서관이라 하지만 자신은 기무관인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레건 대통령의 문서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걸 또 연구해서 책을 운영하는 스태프이 말이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20명이에요. 거기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약 100여 명이 그 굉장히 큰 건물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문 자료들도 말이죠. 여기로 지하에 굉장히 하여튼, 이제 닉슨 의원으로 가보고, 그 의원으로 가보고 다 하는데, 이 대통령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것인데 그런 도움이 많이 되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윤석 선생님과 더불어 삼성을 찾아와서 삼성을부터 연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금을 해서 우리 이자를 가지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것이 지금은 딱 세 분이 지금 이준영 의원님께서 김병석 원장 오영석 박사 오영석 교수 김정은 교수 세 분이 지금 의원인데 저 때는 세 분도 없었어요. 하여튼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 일명이 우선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 책이 나오는데 2년 반이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30권이 나오려고 하면 상당한 세력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셋을 안 계시고 한 그때쯤에 30권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을 특징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그러면 연구 인력을 늘려야 훌륭한 연구를 대상도면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김명석 부장님이 잘못 따라가는 것을 하는데 한 가지만 배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은 세계적인 정치, 월드스트리트, 세계적인 정치이기 때문에 무슨 김일성 박근혜 얘기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정치에 말하자면 영향받아서 그것을 비춰내서 존중하는 것은 말을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 선집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의 선집들이 어떻습니까? 영국의 대통령들의 영국 수령들의 선집이 어떻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어쨌든 세계적 수준의 정치가들의 선집들을 살펴보고 또 일본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정책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거기에 전세계 안되는 훌륭한 정책을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받아보니까 과연 이분께서 세계적 수준의 던짐을 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이 세계적 던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또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세용의 경우에는 관련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서 수업 참가를 기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앞으로 이 전직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 되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사 연구를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한국에 대한 중요한 집들이 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찾아가고 현대사에서는 말하자면 이스만 대통령의 전기가 올리고 박사라는 미국 사람에 의해서 1955년인가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점점 있으면서 거친다. 네, 그만큼 우리는 그 역사학에서 들고 있는데 책이 된 사람을 바꿉니다.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또 한국 역사에 대한 수준을 훨씬 높아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한국사를 한국 현대사를 개척하고 이래서 일본이 현대사 중 현대사가 중간에 했는데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보면 19세기부터 너무나 창피 한국 역사입니다. 아 이게 공부 한국 역사는 참 우리나라처럼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승만 박사의 독립 정신을 읽고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그때부터 제가 한국사 연구에 정렬이 생겼고 또 지금까지도 제가 인생을 고생을 보면서 조금 더 후회하고 여하튼 이 책이 이제 한 권이라도 말하는데
젊은이들이 하여튼 이 TV에 되면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첫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 전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젊은이들이 야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예전에 치중할게 있습니다. 이 책은 고급한 어떤 페이퍼백 같은 느낌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책을 읽기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김영석 교수님 분들께서 문장직업도 그만두시면 그때 새로운 분들이 이제 맡으실지 모르지만 이 책을 출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멀리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고급대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만 쓰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